Last time we built a 2B 1.0, it was so slow because our tool was so weak. But this time we have... Hanya, what do we have it? More cheap Chinese particles. But it's much, much stronger, seriously. Yeah, it's better. Yeah, better, sure. Yeah. 설렌디그루 굿모닝입니다. 다시 사이드샵으로 돌아왔고요. 오늘부터는 튜비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튜비 안에 자작을 할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공구를 만지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고 다시 만들 생각을 하니까 신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튜비 내부 자작 캠핑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가구 넣을 것들에 대해서 치수를 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거의 워크벤치를 만들고 그리고 가구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어를 산다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장갑도 드디어 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잰 거는 앞에 캐비넷 부분이고 이전에 마크가 좀 치수를 쟀었어요. 수치를 다시 재고 바뀐 것들은 다시 마킹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아, 현재 저희가 모든 시간을 사이드샵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사이드샵에서 TV 바로 옆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언제 하게 될지, 무슨 요일에 하게 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바로 확언을 드릴 순 없어가지고 아래 그 제 얼굴, 이쁜 얼굴 옆에 가게 되면 구독 버튼이 있는데 구독 버튼 옆에 보면 벨이 있어요. 그 벨을 클릭을 하면 라이브 스트리밍 저희가 시작할 때 알람이 가니까 그거 보시고 현지 모로코에서 진행하는 밴빌드를 자작 캠핑카 과정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난다. 근데 좀 무섭기도 하다. 그럼 오늘 해볼게요, 여러분. definitely not square. This is why you get quality tools, right? I'm just worried about because you're mixing stuff. I don't want to get sawdust in this stuff. 네, 수영하러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페인트 작업을 할 수가 있어갖고 일단 압둘라 작업이 살짝 먼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eady to go.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튜비의 하이루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옆에 좀 깎아내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튼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남았다. 까먹은 거 있다. 여기 부분 좀 잘라야 돼.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이드샵을 와서 아침부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마운팅 포인트를 잡는 게 좀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합판 두 개를 글루해서 접착해서 뒤에 또 다른 합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구멍은 저희가 뚫은 건 아니고 사이드랑 모하메드가 이제 엘빔 설치할 때 만들어 놓은 구멍이라가지고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 뚫을 필요 없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크는 저기에서 나머지 합판 마운팅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있어요. 이 클램프가 안 돼요. 좁아가지고 보기. 그래서 여기부터는 러브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고스트 영화. 고스트가요. 사랑의 영혼, 한국어로. 밑에 앨범의 마운트는 9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2개가 들어갔으니까 7개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처럼 공장처럼 드릴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보여 행복해 보여 나만 어지러운 건가 봐 바쁘게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What is going on? Check this out. What is that? So we can see bread. The fish and bread. Fish. 야, 생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맞지? Yeah. Oh, cheer, tomato, tea. Should we eat? 열빙어처럼 먹는 거 아니라. 나 빵부터 먼저 먹어야 돼. 빵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Yeah.
How was your lunch? 생선 대가리만 남았다. 점심은 완전 클리어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Yeah. It was good. It was delicious. 사이드가 점심을 오늘 줬어요. 몇 시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베큐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준 것 같아, right? 임시로 사이드 쪽에 마운트를 넣고 있어요. 살람 TV 크루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다시 사이드샵에 돌아왔고요.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마크는 차 안에서 샌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롤바 근처 부분에 페인트들이 조금 엉겨붙은 게 있어가지고 평평하지가 않아요. 약간 울퉁불퉁한 곳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부분을 살짝 갈아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부터는 측면과 공사를 많이 하네. 오늘부터는 하이루프 측면이랑 천장 부분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창문 누수 테스트를 한 번 더 했는데 물 흐른다. You gotta pour more water. Oh yeah, it's leaking. Leaking, leaking, leaking. Oh, what the... 실패입니다. 아마 이거 저희가 뜯어내고 저희가 작업을 할까 싶습니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고칠 거고 오늘 그 루프 부분 살짝 끝냈어요. 여기서 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사이드 쪽도 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들어간 거 이쁘죠? 보이시나요, 라인업? 굿모닝 TV 크루. 또 다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티셔츠를 바꿔 입었어요. Finally. Right. Yeah, right. 한 며칠 동안 핑크 티셔츠만 입었네. 어제 이제 여기 천장 부분은 넣어놨고 잠시 임시로 넣어놨고요. 옆에 측면 벽을 탐플릿을 뜨고 왼쪽 부분 맞췄고 지금 오른쪽 부분 하면 되는데 마크가 지금 밖에서 그 오른쪽 부분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다른 게 보일 텐데요. 문 닫아버렸어. 저기 작업할 거라고. 창문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핑크 플라스틱 이렇게 해놨는데 떼어내고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튼 오늘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웰컴 웰컴 마할라 마할라바. 이게 프런트가 Yep. Alright. Got it. Alright. Let's try this. See if it fits. Alright. You good? Yeah. Good. Are you good? Yep. 자, 이제 작업을 또 다른 걸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여기 측면 벽 부분은 샌딩 작업을 끝냈습니다. 뒤에 저게 지금 측면 뒤에 부분이 될 거고 앞에 좀 데코레이션 나중에 할 건데 페인트 컬러 보이시나요? 약간 뭐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TV의 옛날 컬러였잖아요. 그거를 저기 가구에 칠해서 내부로 옮겨 보려고 합니다. 저 컬러가 완전히 많이 나타날 건 아니지만 여튼 옛날 TV 1.0 버전에 조금씩은 TV 안에 넣어 보려고 해요. 펌프 should be enough. 여러분, 저희 그 창문 누수 현상 때문에 나무 위에 부분 그 갭이 생겨서 거기 부분을 이 나무 피스를 넣어서 그 갭을 메꿀 거예요, 위에 부분을. 그래서 마크가 이거 다 샌딩 해가지고 만들어 놨고 이거를 에폭시로 덮은 다음에
장문과 그리고 하이루프 벽 사이에 나타나는 갭을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내일은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누수 현상을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창문을 달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크가 그 창문 뒤에 넣을 프레임을 잘랐어요. 이거는 차 안에 들어가게 된 창문 프레임이고요. 창문은 준비, 깨끗하게 실리콘 다 정리했고. Putting the silicone right now. We can test it 2 or 3 days later after it is set, and we are going to pour the water. Hopefully, it works. Here we go. You pour everything? I poured half the bottle. It's now leaking. Now leaking? Yeah, I think so. Yeah, I think it's good. I think it's good. 여러분, 두 번째 창문 누수 테스트를 했는데 영상 촬영하자 영상 촬영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마크가 티슈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티슈에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뭐 젖거나 이런 거 없어가지고 누수는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 있으면,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카메라가 고장나서 결국에는 다른 카메라로 교체를 했습니다. 와이드 앵글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가까이 보긴 하는데, 여튼 두 창문 누수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튼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TV 크루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름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